변두리 역사. 스파이 007 제임스 본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멋진 정장외, 재치, 대담함, 비상한 머리,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다. 거기에 튼튼한 두 다리를 포함한 탄탄한 신체는 유능한 스파이가 되기 위한 당연한 조건이다. 특히 2차 대전과 같은 척박한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의 확보는 전쟁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스파이의 신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건강한 동료 스파이들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한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 영웅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버지니아 홀. 2차 대전 중 수많은 스파이 임무를 성공했을 뿐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데 성공한 외다리 여성 스파이. 미국 동부 메릴랜드의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버지니아 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녀가 그 악명 높은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지명수배 1번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홀은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운동을 좋아하고 명석하고 유머가 넘치는 따라서 사교성이 좋고 당연히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레드클리프 대학, 버나드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을 두루 다녔으며 외국어와 경제학을 공부했다. 외교관이 될 목적으로 파리와 비엔나에서 생활하며 능숙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를 갖추었고 약간의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도 있었다. 집안의 재력, 가족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가문의 전통을 고려하면 큰 노력 없이도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많았지만 외교관이 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준비와 상관없이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 원인이 그녀의 실력 때문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여성을 외교관으로는 채용하지 않는 암묵적 원칙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포기할 그녀가 아니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외교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해외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그것을 시작했다. 이후 터키의 스미르나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고를 겪게 되었다. 1933년 사냥 중 총기 오발로 왼쪽 발을 심하게 다친 홀은 병원 이송과 치료가 신속하지 못해 부상 부위가 심하게 감염되었다.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녀의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것뿐이었다. 결국 홀은 잘린 다리 자리에 의족을 부착해야만 했다. 고향 메릴랜드로 돌아왔으나 불행은 계속되었다. 포기를 모르는 그녀가 다시 외교관 시험에 응시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성별뿐 아니라 장애를 불합격 사유로 삼았다. 몇 년에 걸친 재응시와 재심 청구는 번번이 기각당했으며 더 끔찍한 결과만 초래했다. 외교국은 영구적으로 그녀를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국 고위 직원이 되겠다는 꿈이 영원히 물 건너간 것을 알게 된 홀은 그나마 다니던 국무성을 떠났다.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1940년 파리로 향했다. 그러나 바라던 기회는 단순한 희망이었을 뿐 현실은 참으로 혹독하다는 것을 파리에 도착한 즉시 알게 되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탱크를 앞세워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 지배하에 둔 후 방향을 틀어 1940년 5월에는 무력을 프랑스에 집중했다. 당시 홀은 프랑스 군대에서 일하며 독일과의 전투에서 다친 많은 프랑스 부상병들을 구급차에 태워 영국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그녀가 부상병 이송 업무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프랑스를 독일 나치의 손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런던으로 탈출한 후 한 모임에서 홀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히틀러를 끊임없이 저주했다. 이때 한 여성이 홀에게 다가와 정말로 히틀러를 막고 싶다면 자신을 찾아오라며 명함을 건넸다. 이 여성은 이언 프레밍의 소설 그리고 영화 007에서 제임스 본드의 상관으로 나오는 M 비서인 미스 머니페니의 실제 모델 베라 에이킨스였다.
독일과 나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 유창한 외국어 실력, 그리고 히틀러를 향한 흔들림 없는 그녀의 분노를 아이킨스가 눈여겨보고 있던 참이었다. 폴은 영국 특수임무사령부 SOE의 입대를 권유받았다. 뛰어난 외국어 구사 능력 때문인지 폴에게 떨어진 임무는 암호 전달 및 분석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녀가 미국 외교국에서 이미 몇 년 동안 했던 지루한 사무 업무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히틀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전선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녀의 조바심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결국 폴에게 다른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녀를 매우 흥분시키는 활동으로 가득했다. 적진 침투, 시설 파괴 및 적교란, 감시 및 정찰 임무였다.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의욕적으로 독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냈으며 1941년 마침내 프랑스에 투입된다. 그녀의 암호명은 제르맨이었으며 의장 신분은 미국 뉴욕포스트의 기자였다. 프랑스에서의 그녀의 활동은 눈부신 결과로 나타났다. SOE의 창설 목적이 게릴라 양성을 통한 나치 독일 확장 억제와 히틀러의 괴멸이었는데 폴은 누구보다도 그 목적에 부합했다. 대부분의 요원들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지만 폴은 주요 인물 습격, 중요 정보 수집, 시설 파괴와 비시게리 정부에 잡혀있는 연합군 포로 구출과 같은 믿을 수 없는 공을 세우며 무려 15개월을 버텼다. 영국은 BBC 라디오 뉴스를 통해 폴에게 명령을 내렸으며 폴은 기사로 가장한 중요 정보를 신문사에 보내는 척하며 영국 SOE 본부에 넘겼다. 그녀가 보여준 스파이 임무의 성공적 결과는 마침내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자극하게 되었다. 게슈타포는 그녀를 아르테미스 또는 절름발이 여자로 불렀다. 폴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게슈타포는 폴을 잡기 위해 프랑스 전역을 수색하고 있었다. 게슈타포 총 책임자였던 클라우스 바르비는 이 절름발이 여자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가리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폴이 관련된 각종 방해 임무 때문에 화가 머리끝에 이른 독일 게슈타포는 프랑스 방방곡곡에 폴의 숲에 전단을 붙여 혹시라도 그녀를 밀고 해줄 프랑스인들이 있을지 기대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프랑스 전역에 퍼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던 차에 한 배신자 때문에 신분이 들통난 홀은 좁혀오는 체포망을 피해 다급하게 프랑스 남부 피렌의 산맥을 넘어야만 했다. 11월이었지만 산에는 겨울이 일찍 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험준한 바위와 강, 숲 수십 킬로미터를 단숨에 지나야 했던 이 고난의 행군이 여느 건장한 남자에게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거기에 그녀의 한쪽 다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족이었다. 스페인에 숨어 지내는 동안 폴은 런던에 있는 본부의 주변 상황을 알리면서 그간 그녀가 겪은 험난한 도피 과정도 곁들였다. 그리고 커스버트라는 자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푸념도 넣었다. SOE는 그녀의 임무에 지장을 줄 만큼 커스버트가 걸리적거린다면 그자를 제거할 것을 추천했다. 사실 커스버트는 홀이 자신의 의족을 부르는 애칭이었다. 영국으로 복귀한 홀은 큰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프랑스에서는 그녀를 최고의 체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영국에서는 그녀를 최고의 존경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홀은 영국이 내린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SOE를 떠나 즉시 얼마 전 창설된 OSS로 찾아갔다. OSS는 CIA의 전신이었다. OSS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로 돌아간 홀은 프랑스 내에 있는 레지스탕스를 돕도록 명령받았다. 이때 그녀는 60대 노파로 변장하고 다녔으며 암호명은 다이앤이었다. 스페인으로 피하기 전 프랑스에 심어둔 많은 정보원들과 경험으로 알고 있던 요긴한 정보를 활용해서 나치 히틀러의 손아귀에서 자유 프랑스를 찾고자 하는 프랑스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폴과 그녀의 팀은
프랑스 전역을 종횡무진 다니며 수많은 파괴 임무를 성공했는데 화물 열차 폭파 및 철로 파괴, 교량 및 수송 트럭 파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독일군을 죽이고 수백 명을 포로로 잡았다.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폴은 스파이 임무를 계속했는데 단 한 차례도 게슈타포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가장 용맹한 군인만이 받을 수 있는 전시수군 훈장을 받았다. 2차 대전 중 여성으로서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버지니아 홀이 유일했다. 그녀의 임무가 전쟁의 흐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전쟁 중 스파이 활동을 경력 삼아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외교국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무산되었다. 대신 OSS의 뒤를 이은 CIA에서 그녀를 원했으며 폴은 그곳에서 60세까지만 일할 수 있었다. 은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폴이 1982년 죽기 전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CIA가 인정한 스파이 중에 스파이였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버지니아 홀은 원하면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안정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2차 대전 연합국의 가장 뛰어난 스파이 중 한 명으로 활약한 것에 비하면 그 무엇이라도 시시했다. 오늘은 장애를 정신력과 실력으로 극복하고 히틀러에게서 세계를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미국의 외다리 여성 스파이 버지니아 홀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